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피니시 라인에서 잘못 주문을 했을 때 구입 취소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만약 제 채널에 처음 놀러 오셨다면, 그 다음에 직구 정보가 계속해서 받고 싶으시다면은 알람,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설정해 두시면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니시 라인에서 구매한 제품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구하는 방법은 피니시 라인에서 직구하는 방법은 여러 번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취소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구입하신 분들이 많아서 취소를 어떻게 하냐고 문의가 들어오는 댓글을 여러 개 봐가지고 한번 아예 영상을 만들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니시 라인에서 취소를 하시려면 일단 구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본인 이메일, 본인 계정이 따로 있으실 겁니다. 그럼 그 계정으로 일단 로그인을 하시게 됩니다.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면 피니시 라인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오른쪽 위쪽 부분에 본인 이름 나와 있는 부분에 퍼처스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퍼처스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피니시 라인 사이트 같은 경우에 가끔 느린 경우가 있는데 신제품이 나오거나 뭐 조단이나 뭐 새로운 색상의 신발이 나오거나 뭐 이지부스트라는 거나 뭐 이런 인기 있는 제품이 나오면은 가끔씩 사이트가 엄청나게 느리거나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번 오랫동안 구입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는데 최근 구입한 게 4월 28일 날 구입을 해가지고 반송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입하신 여기 보시면 퍼처스 넘버 해가지고 오더 번호가 있습니다. 주문 번호가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리플레이스 리턴 or 리플레이스 아이템 요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 나왔다가 바로 사라졌죠.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 구입한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반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나왔다 지워지게 되는데, 그거를 구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턴 아이템 부분 나와 있는데 여기서 오더 넘버랑 빌링 어드레스, 카드 청구지 주소에 집코드, 우편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퍼처스 오더 부분 있죠. 여기를 카피하셔서 오더 부분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빌링 어드레스의 주소 여기도 카피하셔서 빌링 어드레스 부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넥스트 누르면은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 구입한 제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 개를 구입하셨다면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하나를 선택을 했더니 왜 반송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아이템 is damaged, 그래서 물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단순 변심 두 번째, 그 다음에 shipping issue 배송 문제 other,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냥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문제없이 전부 다 환불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거를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단순 변심 적으셔서 사이즈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되고, 이렇게 하신 후에 넥스트, 하나만 문제가 있다면 하나, 두 개 하시려면 두 개 다 전부 다 하시면 됩니다. 넥스트 누르셔가지고 다음으로 이동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뉴스 프리페이드 쉬핑 라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송할 주소가 적혀져 있는 라벨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프리페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 반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 부분 누르셔가지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을 반송을 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브민 누르면은 본인 이메일 주소로 라벨이 나옵니다. 라벨이 나오면은 그 라벨 프린트 하셔가지고 붙여가지고 보내주면 됩니다. 보통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없고 배대지에서 반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라벨을 받으셔가지고 배대지, 본인이 구입하신 배대지에 요거 반송할 건데 요 라벨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내주면은 그쪽 배대지 측에서 그 라벨을 이용해서 그 제품을 반송을 해주게 됩니다. 일단 배대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국으로 보내주려면은 돈을 자기네들이 받는 건데, 반송을 해주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취소를 하는 경우에, 반송을 하거나 환불을 받는 경우에, 배대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수수료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거 참고하셔서 반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구입하실 때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 반드시 잘 확인하셔가지고 주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보통 배대지 같은 경우 배대지에서 물건을 까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준 다음에 한국으로 보내주게 되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받았는데 물건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러면 경우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일단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 비용을 본인이 전부 다 부담을 하셔야 되고, 배대지까지 보내는 비용을 전부 다 부담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배대지에서 보내거나 아니면 본인이 한국에서 직접 미국 피니시 라인으로 직접 보내서 환불을 받으셔야지 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배대지에서 전부 다 문제점을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배대지에서 문제점이 발견하니까 배대지로 요 라벨 보내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이즈 문제라거나 이런 문제인데 본인이 한국에서 받았다면 반송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국에서 중고장터 이런 곳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피니시라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반송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요거 사이트가 반송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메뉴도 되어 있어서 넥스트 하면은 라벨도 출력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편이고, 보통 어려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시려면 반드시 커스터머 홈페이지, 보통 사이트 맨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은 뭐 리턴 폴리시, 캔슬 오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컨택 어스 부분이 있습니다. 컨택 어스 부분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보통 이메일이나 라이브 챗, 뭐 전화 있는데 전화나 이런 것들은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도 안 맞고, 이메일을 보내셔서 내가 오더 번호 뭐고 요걸 취소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보내셔가지고 이메일을 보내서 취소해야 되는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더 복잡해지죠. 피니시라인처럼 이렇게 반송이라든지 환불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가 아니라면은 이메일을 이렇게 컨택 어스 부분 들어가셔가지고 이메일을 보내서 반송을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직구할 때는 배대지를 특히 끼고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반송이라든지 환불이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제품인지 본인 사이즈가 맞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곳 중에서 뭐 유명 유럽 명품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파페치, 네타포르테, 뭐 스타일밥, 루이자비아로마 등등 여러가지 그런 유명 명품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사이트들 대부분이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고, 그런 사이트들은 아예 물건과 함께 자기네들이 반송받을 주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예 같이 보내줍니다. 그런 이런 좀 비싼 제품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같이 보내줘서, 만약에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거 붙여서 보내시면은 무료로 제공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런 곳은, 그래서 그런 곳에서 구입을 하시면은 약간 반송이 쉽지만, 비교적 쉽지만 미국에서 특히 배대지를 이용해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반송이 어렵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피니시라인에서 반송 환불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